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공급 차질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소류의 경우 지난달보다 무려 4배 가까이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농협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김우영 기자입니다. 농협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특별한 날을 기획했습니다. 폭우에 따른 피해로 채소류와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소비 진작을 위해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식품물가 폭등으로 소비자들과 농가들이 겪은 어려움을 크게 공감한다며 이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고 지속된 축산 경영비 증가로 인하여 소비자와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은 농축산물 특별 할인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번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은 전국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한우와 채소류 품목을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는 구이류와 불고기 상품을 최대 60% 할인할 예정이고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는 등심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상추와 깻잎, 시금치 등의 채소류 6종도 오는 8월 2일까지 최대 43% 할인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호우로 농지와 축사 등이 피해를 입으면서 농축산물 가격은 모두 상승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시설 채소류 가격은 전월 대비 최대 4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닭과 소, 돼지 등의 가축 역시 전국적으로 약 7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은 향후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해 품목별 비축 물량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수해 피해 보전과 복구에 앞장서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물가 안정과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농협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현입니다.